풍경이 예쁘네. 영상미가 있는 뮤직비디오야. 약간 자연 풍경 이런 게 멋있어. 두푹탁? 아두푹 지난 후 꿈속에서 우리는 같이 아주 긴 길에서 있지. 할머니 옛날 이야기를 하며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림자는 천천히 드리워지고 있지. 해석하기도 현실은 길고 꿈은 작네. 한국 남자랑 사귄 건가? 이 여자 진짜 예쁘다. 내 스타일이야. 우와, 한국어로 자막, 한국어로 나레이션을 하네. 오, 이 여자 진짜 예쁘다. 모델 같아. 자, 기차가 어느 산골 지방에 도착했어. 오, 남자 좀 잘생겼어. 오, 여자 진짜 예뻐. 에일리 같다. 오, 약간 일본 느낌이야. 아, 뭐야? 아예. 저 여자가 아니었구나. 뭐야? 이, 방금 그 여자를 이어준다. 여기서 이 산골에 여자는 힐링하러 온 거야. 아. 이렇게 뮤비 감독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유명한 감독인가 봐요. 아, 나 이런 노래 좋아. 어쿠스틱한 거 좋아. 소나무. 이제 보시면 이렇게 벌어진다. 근데 뮤직비디오 셋 다 뭔가 가수들이 톤이 비슷하지 않아? 약간 다들 약간 슬퍼하지 않아? 그리워하고. 이 남자는 머리 되게 청순하다. 되게 머릿결이 좋아 보이네.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죠. 봐봐, 이게 여기 방금 이분은 여자가 남자인가? 그런가? 아, 왜냐면 아까 여자 시점에서 출발했잖아. 맞아, 이거는 여자 시점. 뭐 잘 대해주세요, 뭐 당분간 여기 있을 거니까 뭐 이런 얘기. 도시에서 왔어요 이러면서. 전형적인 도시 여자 시골 총각의 그런 연애 느낌. 함께라는 말 들은 것 같아. 말이야. 말이야 뭐야? I'm not alone. Not alone. 조랑 말이구나. 남자 잘생겼다? 저기 가면 시골 마을 있어요. 내가 여기까지 본 대차 연예인 중에 제일 잘생겼어. 남자가? 어, 남자랑 여자랑. 목장 주인가? 이런 스타일 좋아해. 알 수가 없다. 근데 약간 눈꽃이. 뭔 상황일까? 쟤랑 잘해봐온. 그런 걸까? 아니면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는 남자인 걸까? 중년 남자인 걸까? 근데 배경이 되게 예쁘네요. 아, 스쿠터도 역시. 스쿠터 아니네, 자전거? 여기 약간 대관령 양떼목장 같은 데 있어. 스쿠터는 에일리 닮았다, 이거. 그러네, 에일리 닮았다. 이 허리 감싼다, 말만 해. 어, 아니야? 시간이 지났는데? 매트 입었어. 그러네.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어. 백청원 같은데? 오, 백청원 느낌이야. 오, 이거 멋있다. 어디야? 어디야? 와, 진짜 멋있다, 여기. 계속 썸만 타는 것 같아. 풍경이 예쁘네. 영상미가 있는 뮤직비디오야. 약간 자연 풍경 이런 게 멋있어. 아메리카노 하나만 사와서 빨대 두 개 뿌렸어. 아, 두 개였구나. 아, 안 돼. 너 그러면 성범죄하고. 그럼 안 돼. 이런 거 좋아. 가만히 지켜보는 거 좋아. 아. 침대에서 자면 될 거 굳이 여기 의자에 앉아서 자네. 어? 내가 떠났어. 떠났어. 어? 꿈이었어? 또 나갔어. 말은 하고 떠나지. 역시 슬로우 걸어야지.
그렇게 남자는 뭐지? 약간 한여름 밤의 꿈 이런 느낌인데. 뭐라는 거야? 그녀는 이거는 뭐 에필로그? 왜 날 떠났을까? 책임졌어야지.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돌아갈 건데 날 왜 나랑 왜 놀아줬어 이런 건가? 그런가 봐. 사라졌어 갑자기. 프로필러인 줄 알았어. 어 이러고 끝나네. 끝났네. 어. 한여름 밤의 꿈. 한여름 밤의 꿈. 어 맞아. 한여름 밤의 꿈. 그런 그리고 느낌이야. 도시 여자는 깔끔하게 떠난 거지. 근데 핸드폰 있을 거 아니야. 번호로 떠지. 뭐 하는 거야? 영상미가 돋보이는 맞아. 꿈이었어. 베트남 감성이 어떤 건지 오늘 확실히 알았어.